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추운 날씨와 나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늘 주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세요.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면서 나쁜 마음, 나쁜 행동을 했다면 지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서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큰 축복 내려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 속에서 새 친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어 그를 믿고 따르는 종들을 구하셨다. 이들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몸을 바쳐서까지 저희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않았다. 다니엘 3장 28절 말씀. 아멘. 샬롬!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가족들과 즐거운 설 명절 잘 보냈지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오늘은 어떤 말씀이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근두근두근두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속으로 출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켰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비록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게 하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황금으로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을 그 앞에 모두 모이게 했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도 왕의 신하로 그곳에 갔어요. 모두 모이자 왕의 전령이 외쳤어요. 왕의 명령을 전한다. 악기 소리가 나면 모두 엎드려서 금신상에 절을 하여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곳에 있던 신하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빰빠람빰빰. 잠시 후 온갖 악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러자 수많은 신하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급히 왕께 와서 일렀어요. 왕이시여, 유다 사람들 중에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여보아라! 당장 저기 있는 세 사람을 끌고 오너라! 왕은 끌려온 세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명령했어요. 지금이라도 금신상 앞에 절을 하여라! 만약 절하지 않으면 즉시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친구들,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뜨거운 불 속에서 다 죽고 말 텐데요. 새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새 친구는 왕 앞에서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에게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만약 구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로 금신상 앞에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왕은 더더 화가 나서 명령했어요. 여봐라! 불을 보통 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고 당장 저 용광로에 던져 넣어라! 세 사람은 꽁꽁 묶인 채로 활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졌어요. 신하들은 소곤소곤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 누가 저 뜨거운 불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단 말이야?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었어요. 어디 보자. 느부갓네살 왕은 불타는 용광로 속을 쳐다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저기를 보아라. 우리가 묶어서 용광로 속에 넣은 사람은 분명 세 명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저기 불 속에 지금 네 사람이 함께 보이지 않느냐? 와, 네,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세 사람과 함께 있어서 그 세 사람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놀란 왕은 용광로에 다가가서 외쳤어요.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너라! 세 사람이 나오자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가! 세 사람의 옷은 전혀 타지도 않았고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본 왕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런 방법으로 자기 종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그 어디에도 없도다. 왕은 새 친구를 구해주신 하나님을 최고로 높였어요. 그리고 새 친구들을 칭찬하며 바벨론에서 더 높은 신하로 세웠답니다. 우와,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새 친구들은 무엇 때문에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 친구들은 무서운 용광로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새 친구들의 마음을 보시고 무척 기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죽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새 친구들처럼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야! 쟤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돼서 우리랑 놀러가지도 않는데 우리도 쟤랑 놀지 말자! 또 다른 친구들이 어떤 친구를 괴롭힐 때 안 돼!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말하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날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지켜주심을 믿나요? 그렇게 믿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 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용광로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운 일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유치국 친구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이 시간은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사님과 함께 재미있고 신나는 말씀놀이를 해볼 거예요. 이제 주일 말씀놀이 책 8페이지를 펼쳐주세요. 모두 모두 기대되시죠? 다 같이 출발! 오늘의 주일 말씀 놀이는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불 속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오늘 활동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해요. 부록의 용광로 입구 도안, 부록의 예수님과 새 친구 도안, 가위, 풀, 색연필, 종이 접시 두 개, 할핀 또는 빵끈, 송곳,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뾰족한 도구. 자, 모두 준비되었으면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부록에 있는 그림들을 오린 후 색칠해주세요. 두 번째, 종이 접시 두 개를 용광로처럼 각각 색칠해 주세요. 세 번째, 종이 접시에 예수님과 새 친구 그림을 붙여주세요. 네 번째, 남은 종이 접시에 용광로 그림을 붙인 후 가운데 선을 따라 접시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다섯 번째, 자른 종이 접시를 3번 종이 접시 위에 겹쳐 올리고 용광로 밑부분에 구멍을 뚫어주세요. 여섯 번째, 구멍에 할핀 또는 빵끈을 끼운 후 양쪽으로 잘 열리는지 확인해 주세요. 일곱 번째, 용광로 문을 열면서 자녀와 이야기해 주세요. 다 완성한 친구들은 완성한 것을 들고 전도사님을 따라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려울 때도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